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상반기에만 1,000명에 달하는데요. 정부가 지역별, 기업별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7건의 중대재해에 대한 재조사 내역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하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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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 강보경 씨의 영정을 든 유족들과 시민대책위. 고인이 근무했던 DLENC 본사 앞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입만 열면 산업역군이라며 칭송하던 그 산업의 현장이 사실은 죽음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1,000명에 달합니다. 사고 사망자는 400명에 육박하는데 주로 건설과 제조에 집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기업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연말까지 중대재해가 많거나 증가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관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좀 개별적으로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줄었는데 일부 관서도는 좀 늘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사망사고가 여럿 발생하고 있는 DLENC에 이어 롯데건설의 시공 현장을 상대로 일제감독도 실시합니다.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발생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도 내놨습니다. 제도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 불식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